테슬라가 미국에서 올해만 세 번째 차량 가격 조정을 발표했다. 규모는 최대 3,000달러 선. 27일 현지 시각 CNBC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X의 미국 판매 가격을 각각 3,000달러 한화 약 350만원, 2,000달러 한화 약 230만원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모델 S 엔트리 트림의 판매 가격은 71,250달러 한화 약 8,400만원, 모델 X는 71,950달러 한화 약 8,5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약 5%가량의 인하율을 기록한 것이지만 테슬라 측은 차량의 가격 인하 이유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당시 테슬라는 최대 6,30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를 발표한 이후 영업 네트워크를 정리,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번복한 후 다시 3%대의 가격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 결정이 성장 둔화와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미국 증시 시장에서 테슬라의 평균 주가는 262달러 한화 약 30만원 선을 기록했지만 이달 주가는 205달러 한화 약 24만원까지 떨어졌다. 한때 주가가 400달러 한화 약 47만원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이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테슬라는 이전 대비 생산 및 공급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분기 테슬라는 순손실 7억 2,100만 달러 한화 약 8,500억 원을 기록했다.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 내비건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샘 어뷰엘사미드는 테슬라의 사업 기반은 늘 불안했지만 이 회사가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항상 주가가 널뛰기를 했다고 평가했다.